됐어? 네. 짝가? 오케이, 한번 보자, 우선 보자. 이거 머리 나 괜찮았던 것 같은데? 오, 좋은데? 색깔 잘 나왔는데? 괜찮아. 됐어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. 끊고 이제 이거 나오는 거야. 아하. 근데 또 이제 학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야. 그러면은 서 있던 위치를 표시를 해놔요? 네, 그래서 밑에 저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마킹을 마킹을 해놓고. 와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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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, 멋있어, 멋있어. 이게 물어야 돼. 멋있어. 스포알렌 동네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동네잖아요. 그치, 그치. 동네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케이스 케이스트리. 아니 그냥 동네가 더 멋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멋있는 거야. 멋있다. 갈게요. 네. 이제 연결해서 치는 거야 이제. 네. 우와. 아 이게 어떻게 골반이 어떻게 돼? 어떻게 관리를 했지? 지희야, 이거는 우리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. 네. 한 번만 더 갈게. 네. 신성국이다. 근데 아이키는 얼굴에 표정이 연기를 해. 아, 막 춤에 대한 그것도 춤의 일부죠. 된 것 같은데? 좋아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멋있어. 소름 돋아서 지금. 대박이다. 야, 이 맛에 할 말하다. 훅 오디션 안 봐요? 훅 오디션? 아, 생각 있으세요? 나 진짜로. 아니 근데 팀원들을 뽑을 때 네. 아이키만의 좀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댄서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우선 첫 번째 저희 팀이 되는 기준에 첫 번째가 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? 네. 아니 들어볼게요. 들어가세요. 첫 번째요. 지금 아이키 옆에 날개를 한번 서보는 게 꿈이에요. 번째 조건, 첫 번째 조건이. 네. 훅팀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너무 예쁘면 안 돼요. 됐어! 야!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두 번째 기준이에요. 두 번째? 네. 두 번째는 너무 날씬하면 안 돼요. 됐다, 됐다, 됐다! 왜 또 너무 날씬하면 안 돼요? 그럼 몸매밖에 안 보여. 아, 몸매밖에 안 보인다. 그러니까 춤만 오로지 보일 수 있는 매력과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이 탐나는지 좀 뽑아주세요. 그래, 우리 지난 것도 좀 봤잖아요. 근데 이 방송은 항상 여기서만 골라야 돼. 그게 대전제, 대전제. 어쩔 수 없어. 여기서만 골라야 돼. 우리가 왜 가둬놨겠어? 여기서만 하는 거야. 아, 전참식 게임, 전참식 게임. 지금 모양이 전참식 게임이네. 그렇지. 아, 어저께.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정말로 아, 진짜 우리가 어저께 맞다. 그 조건에 맞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히 긴장하게 된다. 배려는 정말 없습니다. 진지하게 배려하게 해야 돼. 예절 내지 마. 저는 송은이 언니. 야! 야, 혹시 걸그룹? 아니 진짜. 아니 왜 탈락했는지 듣고 싶어요. 저는. 우선 오늘 너무 이쁘셔가지고. 오늘 이뻤대. 착하네. 야, 그럼 안 된다고 하셨는데. 근데 춤이 된다고? 가르쳐만 주시면 진짜. 진짜 춤 한번 보자. 한 번도 어디서? 한번 정말 성훈이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. 성훈이 씨는 진짜. 준비할 때 있잖아. 진짜
무시했어, 무시했어, 너무 무시했어. 괜찮아? 땅이 꺼져라 숨을 몰아주시. 괜찮으세요? 선배님, 선배님 지금 셀럽파이브가 못 나온 이유 뭔지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못 나. 셀럽파이브 말고 네. 이렇게 춤춘 적 있으세요? 처음 춰. 처음이죠? 진짜요? 대화 처음. 저는 출 일이 없고 나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근데 표정 싹 바뀌는 거 보셨죠? 네, 최고의 1분이었어요 오늘. 그랬어요? 분당 최고. 전 좀 쉴게요. 좀 쉬어요. 멋있다.